급한 미녀 특집 꽃들의 전쟁. 그래 미녀 하면은 이 배우들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서태훈 씨가 북한 미녀 여배우들을 소개해드린다고 합니다. 기대된다. 북한의 핫한 연예계 소식, 북한의 미녀 여배우분들을 소개하려고 하니 벌써부터 이 두근두근 심장이 콩닥콩닥 설레는데요. 저도 빨리 망하고 싶어! 제가 이렇게 옛날 유행어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랭킹으로 준비를 했어요. 북한의 미녀 여배우 탑 3.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북한의 미녀 여배우 탑 3.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 대표 여배우 태희, 혜교, 지연이 있다면 북한에는 이분들이 있습니다. 북한 TV에 등장해 남심을 흔들고 있는 북한 대표 미녀 여배우, 그녀는 누구일까요? 먼저 3위입니다. 1위. 배우 김혜경. 북한 전역을 강타한 인기 드라마 왕제산에서 일본인 스파이 역할을 맡으며 스타덤에 올랐는데요. 참 잘했어요. 당신의 일성지가 마음에 들어요. 비록 수용은 할 줄 몰라도. 저도 혜경 씨가 마음에 들어요. 세련된 외모에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북한 안방극장을 접수. 그런 좋은 일을 하고도 아직 나타나지 않을까요? 배우 김혜경이 3위였습니다. 오, 메이크업 이렇게 하니까 다르네. 와, 진짜 달라 보인다. 북한 대표 미녀 여배우 탑3 2위입니다. 친근한 매력의 여배우 강일심. 강일심의 매력 포인트는 바로 둥근 얼굴형이죠. 북한의 전형적인 미인상이라는데요. 자, 우선. 북한 축구 영화에서 꿈나무들을 키우는 여자 감독 역할로 활약. 걸크러쉬 매력과 따뜻한 선생님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줬는데요. 명성아. 선생님. 명성아. 선생님. 내가 축구를 버리지 않았구나. 가자마자 축구반에 들어가서 뻗쳤습니다. 강일심이 2위였습니다. 북한 대표 미녀 여배우 탑3. 대망의 1위는 누굴까요? 바로 떠오르는 스타 백설미입니다. 북한의 따끈따끈한 영화 2016년 개봉작 우리 집 이야기에서 주연을 맡으며 북한 영화계에 떠오르는 대형 신인으로 주목을 받았죠. 그러자면 은철인 공부도 잘해야 돼. 우더른들 말도 잘 듣고. 그럼 난 공부도 잘하고 은종 누나 말도 잘 두들려요. 근데 은종 누나네 아무리. 2016년 평양에서 열린 영화제에서 여배우 연기상까지 수상. 말도 참 곱게 하는 우리 백설미 씨. 손예진 같은 명배우가 되길 바랍니다. 와. 대부분 다 미인이에요, 진짜.